머리만 아프고.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 아니, 우리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하지만 초보들은 따라오려면 어때? 우리 공부한다고? 막 만들고 그렇게 해야 또 마찬가지지. 공부해야 돼. 어떤 공부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그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그 오행이라든지 뭐 십천간이라든지 십이지지라든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많은데 뭐 십이운성이라든지 뭐 삼합이네 이제 배울 건 많은데 제일 먼저 이게 이 사주가 눈에 들어와야 돼. 첫째는 사주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쓴 사주를 가지고 적어도 십성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십성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좀 어려운 과정인데 그 십성 붙이는 거를 먼저 배우시는 게 그 원래 십성 공부가 좀 나중에 공부하는 건데 그거 먼저 하고 해도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어. 그리고 빠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누 사주 하나 불러봐봐. 아무나. 아, 저 사주. 네, 불러. 정미생. 응. 무신. 예? 무신. 임술. 정미시. 무식상인 줄 알았어, 내가. 벌써, 어우, 이 인성. 예? 무식상에, 이렇게, 이런 사주들. 그러니까, 자, 벌써 이게 내가 쓰면서, 아, 식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죠? 그 여기서 식상이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식상이 뭐예요? 갑목, 을목이죠? 지지로는 임목, 묘목. 이게 사주에 없는 걸 바로 알잖아, 쓰면서. 그러니까 요 기본 그 교육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 십성적으로 뭐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요걸 알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자 임수다 하면은 요 글자들을 보시란 말이야. 이 연지에 있는 글자는 이건 임수 입장에서 뭐냐? 이거 십성으로 뭐야? 정제잖아. 이런 거 이걸 연습을 제일 먼저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게 그래야 빨라. 이건 밑에 토니까 이거 정제. 이거는 정관. 그다음 이거는 편인. 이걸 공부하라고 이걸. 이거는 편관이죠. 이거 편관. 정관. 정제. 이게 기본이 되면 이걸 연습을 해야 이걸 연습해서 바로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맨 처음 공부할 때. 이거는 계속 써야 돼. 내가 이게 도표가 있는데 그 A4지로 해가지고 그 뭐 갑목일간이면 갑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을이 겁재고 뭐 병 식신 뭐 쭉 써가지고 그 공부하는 거 계속 쓰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 사주 놓고 이제 십성 붙이기 연습하는 거 그게 돼야 돼. 그거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사주에서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려면 저번에 강의했던 상생상극 도표 있잖아요. 요 도표하고 그 다음에 나 한 다음에 이렇게 식상 그죠? 재성 인성 그 다음에 관성 요거 두 개 가지고 이거 연습한다고. 이걸 수도 없이 해야 돼. 그냥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연습이죠. 훈련이란 말, 훈련. 여러분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나중에 이런 공부들을 이제 임수 공부도 할 거고 정화에 대해서 공부도 할 거고 무토에 대해서 공부도 할 거고 이걸 할 거란 말이야. 그걸 하긴 하는데 그걸 하면 뭘 거냐고 여기다 바로 이 사주에 대입해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잘 하셔야 돼. 내가 공부해 본 결론이 그래. 그래서 사주 딱 쓰면 이게 십성이 탁탁탁탁 어디 붙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거든. 공부 이거 안 계속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짬밥이야. 이거 짬밥. 그 나는 그냥 쓰면서 아 무식상이로 식상이었구나. 인성 방합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뭐 방합이다 하면 인성이다 하면 방합이 있으면 인성이 하나가 아니라 12개니까 인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십성적으로 생기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 이제 오행의 성향까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구성까지 가면 무서울 게 없다고.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무섭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 사람 무서울 일이 없다고. 사람 아니까. 그 나 사는 거 무서울 게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알려면은 첫째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잖아요. 수인데 수 중에는 뭐가 있어?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양이야. 그지? 요거는 음이야. 그죠? 그러면 내 일간이 지금 임수란 말이야. 임수 양이야. 그죠?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토잖아. 토. 자. 그걸 어떻게, 자, 이 도표를 항상, 목, 화, 토, 금, 수라고 그랬죠. 에? 그러면 여기 수, 임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걸 알라고 그랬죠. 요거. 나, 이, 이 식상. 인성. 인성. 항상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야.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예요? 임수죠. 그죠? 그러면 식상이 뭐가 되는 거야? 목이 되는 거죠? 여기 화가 되는 거죠? 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임수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토잖아. 그럼 관성이네? 관성인데 이거는 플러스 토죠? 그럼 관성에는 뭐가 있어요? 무토, 기토가 있죠?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오케이? 자, 이건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플러스는 뭐? 평관. 이렇게. 요거 이해 못 되시는 분, 지금. 빨리 얘기해, 빨리. 그런 거예요, 이게. 임수.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그러니까, 관성은, 평관은 음량이 같은 거. 정관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평관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인성은? 정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편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비겁은 겁재, 겁재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비견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야. 이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상은 뭐냐면 상관. 상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식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고. 이제 편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정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인 정관 이런 게 겁제. 이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이라. 그 다음에 편자 들어간 거 있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식신하고 이해돼? 비교, 비견하고. 그러니까 요 편자 들어간 거는 항상 음대 음, 양대 양인 거란 말이야. 편제, 편인, 그런 거. 편제, 편인, 편관, 그쵸? 예, 그 다음에 요게 식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십성 공부할 때 또 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를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알고 나중에 공부하면 더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헷갈리더라도.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유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입장에서? 화조. 이거 화조. 재성이잖아. 재성인데 이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진술 준비가 있어요. 이 토는 이게 다 배울 건데. 진술 충미 요거는 음이야. 요거는 양이고. 요게 이제 천간으로 올라가면 무토가 되는 거고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기토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요 글자가 요렇게. 나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몰라. 처음 보는 사람들. 요게 좀 넓어 보이지 않나? 무토처럼. 이게 아니 맞잖아. 이게 비슷하잖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플러스 토네. 마이너스 토잖아. 마이너스 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금이잖아. 어디예요? 여기서 금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게 플러스 금이단 말이야. 편인이죠. 그리고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나 얘기해 줬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갑목이 내려오면 어디? 임목이고. 을목이 내려오면 묘목이고. 병화가 내려오면 사화. 정화가 내려오면 오화. 무토가 내려오면 진술 이렇게 되는 거고. 기토가 내려오면 충미가 되는 거고 경금이 내려오면 신금이 되는 거고 신금이 내려오면 유금이 되는 거고 임이 내려오면 해가 되는 거죠. 개가 내려오면 자가 되는 거. 요거만 외워, 요거는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 요걸 알아야 자, 이 신은 천간으로는 경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인데 플러스. 플러스잖아.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 숙달을 시켜 놔야 돼. 이것만 숙달을 시켜 놓으면 빨리 볼 수 있어. 이제 공부할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글자에 대해서 앞으로 다 공부할 거라고. 근데 이거 공부하면 뭘 거냐고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거는 내가 실제 사주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공부란 말이야, 이게. 요게 우선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요건 생. 그쵸? 생 공부한 거고, 이건 이게 극. 내가 극하는 거 재성.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매칭하면 이것도 이제 한 3개월 하면 이제 안 해도 돼, 이거. 애워지니까. 그 지금 할 때는 이제 딱 요걸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천간으로 가면 무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토는 뭐예요? 관성. 평관. 이렇게 쳤는 거. 이거는 이거 토네.
마이너스네. 정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4주 딱 놓으면 이게 쫘르륵 나와야 돼. 아, 인성이로구나. 이게 또 이제 방합 공부하게 되면 이게 신유술. 아, 인성방합이로구나. 인덕이 많은 사주. 나 인덕 많은 사주라고. 근데 내가 인덕 많은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막 아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내가 인덕이 많은 사주야. 근데 내가 인덕이 많은 줄 몰라요. 왜 모를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잖아. 그 뭐냐면 무식상이라서 그래. 무식상에 재생살이 돼서 그래. 힘든 거거든. 평관이 이렇게 있잖아. 평관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은 어떠냐면,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지만, 평관은 해결해야 돼. 아니, 어려운 게 왔잖아. 깡패가 왔어. 식신이 있으면 그 깡패를 제압할 칼이 있는 건데, 식상이 없어. 두드려 맞게 생긴 거야. 그 인생이 늘 걱정이지. 현관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대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식상에서 현관은 뭐냐면, 와, 내가 몸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저 현관 오면 이렇게 칠 건데 그것도 안 된 거야.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접근 딱 본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공포심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무식상은? 몸이 묶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예방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유비무한의 정신이야. 무식상이면 멘붕 오는 거야. 평관 딱 보면 내가 어떻게 대항할지는 모르잖아. 근데 인성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관인 소통해 주는 거거든, 인성으로. 그럼 이게 시간이 걸려. 어려운 일이 있잖아. 그러면 당장 식상으로 해결되는 거는 당장 해결 보는 거야. 누군가 와가지고 확 해결해 주는 건데, 인성은 뭐냐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 인성이 그 편관을 해결해 주는 인자인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인덕이란 말이야. 그러면 언젠간 그거 해결해 주겠죠. 근데 당장 아니잖아. 너 좀 참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으면서 그 무식상의 편관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인덕이 안 오니까 나는 인덕이 없나?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요. 그거.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초월해야지. 당연히. 그건 자랑이 아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초월해야 되는 거야. 이게. 초월해야 잘 살지. 무슨 얘기야? 기다리고 초월하면 반드시 해결되니까. 해결 안 되는 팔자도 있어. 그 무식상에 인성 많은 사람들 된장녀들이야.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한테 내가 부탁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혼자 해결하려고 하잖아, 끙끙대면서. 원래 끙끙대면서 혼자 해야지 하는 거야, 처음에. 근데 혼자 해야지 하는 게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야. 자기는 그런 생각을, 조금 똑똑한 인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그래요. 그럼 완전 은근 여우잖아. 머리 좋은 거잖아. 전혀 그런 티가 안 나. 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막 애교 불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얄미울 수도 있잖아. 근데 도와주세요라는 소리를 안 하고 막 하는 척하면서 막 끙끙대는 꼴 봐봐. 그 상관이 보면 미친다니까, 그런 거. 가서 도와주는 거요. 근데 그건 정관하고 평관하고
아니, 관성 많으면 그래. 그러니까 관성 정관 그런 거지. 여기는 관성이 많으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다 하면 정관인 사람도 그걸 보는 거고 편관인 사람도 그걸 보는 거고 그런 거잖아. 인성은 손님입니다. 인성 인기입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합으로 된 인성하고 삼합으로 된 인성이 또 틀리다고 했죠. 아이고,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막 미리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걸 쓴 이유가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구체적 이제 연습한다고. 이거 많이 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자, 목이다 하면 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딱 그거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나가 버렸다 또. 자, 일단은 목에 대해서, 목은 어떤 거예요? 책에 보면 쫙 나와 있어. 목의 색깔은 뭐 청색이고 신맛이고 뭐 동쪽이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강의 안 해, 나. 그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목은 봄이야. 그 다음에 봄은 시작이야.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면 봄 되면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봄 되면 그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이거 그럼 봄은 뭐예요? 새싹 같은 거잖아. 장래 희망, 어린내기, 어린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습이라 그래요. 습. 봄에 물이 올라오잖아. 습. 개수가 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은 붙는 거야, 붙는 거. 사랑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종교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목화인 거야. 예수 종교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언덕 위에 집을 짓습니다. 성당을 짓습니다. 높은 곳. 그 봄이야. 그리고 어떻게, 봄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많이 만난다, 안 만난다? 교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금을 닮았어.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목은 성당 가봐 이러잖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목이야, 그게. 그러니까 목은 사주에 목, 여기 목 없는 사람,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은 밝은 거예요. 목화는 밝은 거야. 그러니까 목이 없으면 좀 천진난만한 게 좀 약한 거야. 뭔가 의욕이 약한 거야.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목이 재밌잖아. 어린 애들 막 뭐 그런 모습이라고. 뭔가 시작하려고 잘 안 해. 목은 무대뿌로 막 어린 애들 뭐 하면 주락주락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목이 그런 성분이다 이런 거야. 그 상대방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싹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이 처먹었어. 그럼 금이 된 거야. 나이 처먹으면 금이 됐는데 목을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해. 목 보면서. 그러니까 어린애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럽,
일 수도 있고, 응,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사랑, 벌써 사랑 나오잖아. 그런 거. 응. 그 다음에 인간. 목은 인간을 뜻합니다. 왜? 생명.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응. 봄은 태어난 거야. 이네서 태어나가지고, 금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죽을 때 되면 내가 가치를 생각하는 거야. 이제, 목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 목을 분류하면이, 플러스 목, 마이너스 목.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목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사물적으로 물건, 사물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있잖아. 그걸 동물 뭐 많잖아. 살아있는. 그걸 을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산소 같은 거야. 이걸 강의를 잘, 처음부터 배우기를 잘못 배우는 거야. 이거는 큰 나무. 이거는 화초. 뭐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그거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도. 을목이야, 을목. 그럼 을목 중에 밝은 사람 있잖아. 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갑목의 힘이 더 강한 거야.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갑목을 우리가 목을 뭐라 그래? 인체로. 건강, 간이라 그런 간. 갑이 많으면 간땡이가 부어. 어린 애들 간땡이가 붙잖아. 차 와도 그냥 막 가불잖아. 무식하면 눈 감은다고. 아직 잘 모르는데 희망은 많은 거야. 순수한 거지. 또 지극히 인간 나온 거야. 우리 인간들이 나이 먹고 막 살다 보면 인간 같지가 안해지는 거야. 어린애 같지가 않잖아. 그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목은 그런 성분이다. 그 많다는 기준은 이제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지금 가지고는 안 돼. 그 또 저 초등학생 식으로 있잖아. 사주에 목 그러면 아 목 하나 둘 셋 이거 셋도 안 돼. 그거 답 없어. 그 이제 월을 알아야 되는 거야. 계절을 알아야 되고 그 전체적인 조화를 알아야 아 이게 목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개수만으로 판단은 안 돼. 당연하지. 이게 산수가 아니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좋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 몇 개, 목 몇 개 좋다고 그냥 그거 따라오고. 내 강의는 그렇게 안 돼. 어려워도 해.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해야지. 쉽게 공부하면 정말 세월아 내가 나중에 그 쉽게 공부해가지고 그 깨려면 대가리 지나는 거야 또. 처음부터 그냥 탁.